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햇볕 차단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부터 양산, 또 모자, 선글라스가 필수품입니다. 특히 선글라스는요, 우리의 피부뿐만이 아니고 눈 건강을 위해서도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강한 자외선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면 각막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 같은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이 선글라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챙겨주면 좋을 것 같죠? 네, 오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조건은 식이조절이 90%라고 하죠. 하지만 먹는 걸 마냥 줄이기만 한다면 또 건강에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무려 20kg을 감량한 주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와, 그 비결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다양한 방법의 다이어트.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맛없는 식단으로 금세 지쳐버리는 다이어트는 NO! 나에게 꼭 맞는 식단과 운동으로 20kg 감량에 성공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실패하는 원인이 뭔가를 내가 먹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먹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점심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하면 유지하는데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다이어트에는 꼭 필요하다는 식단은 맛있게, 지루한 운동은 즐겁게. 올여름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만들고 싶다면 모두 주목. 다이어트 전문가가 알려주는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여름을 맞아 지방을 화끈하게 태워버릴 수 있는 운동이 있다고 해서 달려온 이곳. 경쾌한 음악에 맞춰 다들 온몸에 땀나도록 열심히 뛰고 있네요. 트램플린을 이용한 점핑 운동은 약한 코어 근육을 단련하고 하체를 튼튼하게 해주는데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는데 점핑은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보통 30분 뛰었을 때 러닝머신 2시간 뛰는 효과랑 같거든요. 여기서는 1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점핑 운동의 효과를 톡톡히 본 김백현 주부, 현재 점핑 운동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임에도 탄탄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는 그녀.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몸무게를 자랑하고 있지만 한때 그녀의 몸무게는 80kg이었습니다. 아이도 크면서 이제 사춘기가 애들이 오다 보면 아무래도 뚱뚱한 엄마보다는 살 빼 있는 엄마랑 같이 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낫고요. 뭐 옷을 입거나 뭐 이런 걸 할 때도 아무래도 살을 좀 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면서 살을 빼게 됐어요. 실제로 점핑 운동은 재활치료의 목적으로 개발됐는데요. 올바른 운동법만 잘 지켜준다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점핑 운동의 매력입니다. 많이 개운해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했다고 딱 느낌이 들고 그리고 재밌어요, 운동도. 땀 흘리고 나서 집에 가서 샤워하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분들은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40대, 50대 되면 무료해서 또 정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한 시간이라도 재밌게 보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쉽지 않은 체중 감량. 일단 그녀의 일상을 좀 지켜볼까요? 운동 후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땀으로 빠져나가는 체내 수분을 보충해주고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녀가 가장 강조하는 다이어트 비결인데요. 왜냐면 지방을 태워주는 역할을 운동이랑 했다고 하면 그걸 버려주는 역할은 물이 하고 있어서 물을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물을 한 2리터에서 3리터 먹고요. 근데 이제 물 못 먹을 때는 차를 꼭 마시고요. 체중 관리 시 꼭 필요한 식단. 다이어트에 적인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포만감은 높이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듬뿍 넣어주는 것이었는데요.
운동을 해서는 칼로리 소모만 되지 먹는 거가 1000칼로리, 2000칼로리 해버리면 운동 하나마나 이니까요. 식단을 꼭 하지 않으면 살은 절대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살 안 찌는 걸로 맛있게 먹는 게 그래야 오래 다이어트를 할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 하루에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4년간 체중을 유지해온 비결이 이 식단에 있었던 거죠. 흰쌀 대신 영양가 높은 현미를 넣고 격한 운동으로 인한 근손실을 막아줄 닭가슴살까지 듬뿍. 입맛과 건강을 모두 충족시킨 백현시표 건강식단 완성입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 내가 오늘은 그 맛없는 닭가슴살을 또 먹어야 되네. 아니면 오늘은 내가 오늘 그 야채를 먹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거든요. 차라리 점심에 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점심에 짜장면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하루 한 끼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굶어서 빼면 단백질이 없다 보면 이게 축 처져요. 대신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고 몸을 짱짱하게 만들면 이쁘게 살이 빠지겠죠. 집안일을 하면서도 숨어있는 군살을 빼는 틈새 운동법이 있다는데요. 설거지를 하는 잠깐의 시간 동안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이 동작은 발목과 종아리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보면 발을 잘 빼거든요. 삐거든요.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목에 좋고 복근에 힘이 가니까 허리도 좀 덜 아프죠. 체중 감량을 위해선 몸에 축적된 칼로리는 모두 그날 소비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녀가 저녁 운동으로 선택한 것 역시 점핑입니다. 다른 운동에 비해 높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만큼 간단한 스트레칭과 워밍업은 필수인데요. 위에서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에 힘주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발목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 발목에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발목에 힘을 주는 걸 복근에 힘을 줄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돼요. 신체를 강하고 아름답게 단련하는 건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담을 그릇을 빚는 일과 같다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내게 딱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일. 나의 몸과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첫걸음일 텐데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굴의 화엄사로요.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화엄사. 긴 역사만큼이나 기품 있는 모습 덕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색다른 광경을 만날 수 있다는 정보 접수. 새소리가 아주 맑게 들려오는 구례의 명소 화엄사입니다. 이 웅장한 화엄사에서 아주 그 대단한 행사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마음의 평화와 안녕을 느끼고 싶다면 저와 함께 화엄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냥 축제도 아니고 무려 요가 대축제! 사찰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축제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행사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가지런한 몸과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접수하러 왔어요. 저 박지선이요. 티셔츠 받고 접수 완료입니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오우. 짜자잔. 하하, 먼저 좀 해보려는데 잘 안 되네요. 야, 오늘 화엄사에서 펼쳐지는 요가 대축제 어떤 축제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6월 21일이 세계 요가의 날인데 이 세계 요가의 날 기념으로 해서 화엄사에서 요가 축제를 진행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2회째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정부 지원도 있고 해서 조금씩 지금 규모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요가 발전을 위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엄사 이제 경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300명, 올해는 500명이 참가해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요가와 불교 모두 수련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절에서 하는 108배도 요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이 사찰과 요가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도 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펼쳐지는 이번 축제로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인지 전해주세요. 네, 요가라고 하는 자체가 몸과 마음이 평온하기를 또 몸과 마음이 힐링돼서 많은 세상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는 데 의미를 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치유와 화합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화합이다 치유를 넣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과 또 세계인들이 예, 몸과 마음으로 평온해지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화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빨리 평화가 와서 화합된 세계가 하나된 세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요가를 맞이해서 요가 축제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타종과 함께 시작된 행사, 볼거리도 다양했는데요. 요가와 불교의 나라, 인도에서도 직접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행사에 중요한 임무를 맡은 이 양산,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도 있지만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늘 제가 요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꿀팁 하나 이런 것 좀 전수를 좀 해주세요. 꿀팁. 왕뻣뻣이거든요. 먼저는 집중이죠. 집중. 집중하고 내 몸에 집중을 하고 주변에 이런 소음이나 어떠한 환경에 흔들림 없는 나의 집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동작이든 하실 수 있고 좀 뻣뻣하시다면 좀 유연성을 가지지 않고 단단한 동작들로 연결해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전에 한 가지 이렇게 좀 몸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머리에 살짝 이거 가능하시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집중! 처음엔 요가의 기본, 명상과 호흡으로 시작! 나긋나긋한 선생님의 목소리를 따라 차근차근 동작을 이어나가면 저처럼 뻣뻣하거나 요가가 처음인 사람도 누구나 쉽게 동작을 해낼 수 있습니다. 50분이 후딱이더라고요. 아우, 어디에서 오셨어요? 충북에서 왔어요. 충북 멀리에서도 네. 오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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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정말 조금 뜨거운 태양 아래 이거 요가 드디어 이제 끝이 났는데 좀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충북에서 왔지만 이 체험 자체가 절에서 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그 점 때문에 멀리서 왔거든요. 근데 처음 절에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굉장히 응자하고 내 마음을 막 치유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요가와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뜨거운 날씨인데도 그냥 그 온전히 그 자연을 느끼면서 멘트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몸도 개운해지고 네.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남성분이 요가 굉장히 좀 더더욱 특별해지는 것 같은데 예. 요가는 좀 해보셨어요?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전문가네요. 완전 전문가. 예. 그래도 화엄사에서 요가 한 거는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한번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요. 네. 예. 이번에 또 이제 두 번째로 화엄사에서 세계 요가 축제를 해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또 많이 받고 가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0년 차 또 요가인으로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나의 특별한 요가 동작. 아, 내가 이곳 화엄사에서 제대로 하나 남기고 가겠다 하는 그런 거 하나 좀 멋들어지게 보여주시죠. 그냥 가볍게 그냥 제가 몸무게 안 풀었는데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요가 축제라고 요가만 하지 않죠.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는데요. 재미쏠쏠한 화엄사에서 사진 찍기 이벤트. 와, 이게 웬 떠? 무엇이든 균형이 중요한 법, 비웠으면 다시 채워야죠. 채식, 요가, 불교 모두 일맥상통.
속이 편안해서 요가 후에 딱입니다. 아름다운 절경을 반찬 삼아 먹으니 더 꿀맛. 식사를 마친 내 가족 발견. 가족 요가라 이것도 특이한데요. 잠깐만요. 이야기 들어볼게요. 몇 살이에요? 12살이요. 초등학교 5학년. 아니, 이거 좀 뭐 요가를 알아요? 네. 아, 알아요. 아니, 신청하라고 했을 때 무슨 마음으로 신청했어요? 네, 요즘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근육통도 있고 해가지고 요가에서 몸 좀 풀려고 신청했어요. 어머, 지금 제가 들은 게 실화인가요? 아, 어디 근육통이 있고 찌뿌둥하다고. 자, 그래도 오늘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우산으로 우크라이나 국기 만든 거, 그게 진짜 인상 깊었어요. 어머,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정세도 안정이 안 되고 반도체 수입물도 좀 가격도 오르고 해가지고 뉴스를 보고 아주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라도 응원을 하니까 전쟁이 좀 더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화엄사 뒤쪽에 구층함에서는 스님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도 있었는데요. 요가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내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차도 똑같아요. 차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내 마음이 심신이 편해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알아가는 그런 수행이에요. 스님의 좋은 말씀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에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여기가 혹시 극락일까요? 아주 평온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했던 이 요가 시간 정말 특별하다고 말하기에도 모자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온전히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힐링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아주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아, 잊지 못할 거예요. 지리산 맑은 공기 들이마시며 나에게 몰입했던 순간들, 그 속에서 성장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어느샌가 제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원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김치 하면 겨울 김장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여름에도 이 김치는 필수 반찬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새마을회 회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김치를 직접 담궈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김치 나눔 릴레이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경희 씨, 네. 이렇게 더운 날에 뭘 하고 싶으세요? 지금 뜨거운 태양이 저를 그냥 직사광선으로 제대로 비추고 있는데 오늘 경희 씨를 위해서 정말 재밌는 걸 준비했어요. 너무 좋아. 수박 그냥 토크로 팍팍팍 찍어가지고 개고 아이스크림 간만에 재밌는 거 너무 좋다. 오늘은 네. 김장을 하러 갑니다. 네? 평창에서 자란 아삭하고 고소한 고랭지 배추로 다진 양념 버무려 만드는 김치. 그런데 한여름에 김장을 한다고요? 지금 한여름이에요. 지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그게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그 김장은 맞는 거죠? 분명 우리 엄마는 겨울에 담궜던 것 같은데? 계절 구분 없이 김치를 만들어 전하는 아름다운 릴레이. 나누어서 더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평창군 용평면의 한 마을회관.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모였다는데요. 오늘 특별한 날 같은데요. 뭐 하시려는 건가요? 언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밥도둑 만들고 있어요. 이 배추로 만드는 밥도둑이라면 우리 식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김치구나. 그 수많은 것 중에 뭐 담그시는 거예요? 배추 겉절이요. 그 많은 김치 중에 겉절이를 택하셨어요? 아, 이거는 여기 평창에서 농사 지은 배추에다가 약도 안 치고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거라 좀 좋은 거를 하기 위해서 겉절이를 선택했어요. 야, 아이고 뭐라고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할 말은 다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겨울에 뭐 하시고 이렇게 늦은 날 여름에 이렇게 김장하다. 겨울만 김장하는 게 아니고요. 응. 여름에도 김치 드시잖아요. 응. 그리고 여름에 또 별도로 김치를 하고 해서 응. 나눔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위해서 다 같이 모여 계절 김치를 만들고 있는 이분들. 드넓은 평창 곳곳에서 많이도 와주셨다네요. 용평면에서 왔어요. 미탄에서 왔어요. 평창읍에서 왔습니다. 봉평에서 왔어요. 봉평. 아, 엄청 멀리서 왔지. 엄청 멀리서도 달려오고 이렇게 평창군 전 지역에서 부지런히 모였는데 오늘 행사 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팔계 읍면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치를 못해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달 김치를 해서 김장 할 때까지 이어져서 드린답니다. 아이고야. 아니 근데 막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게 우리 엄마는 김장김치 그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온갖 짜증을 다 내시는데 저는 안녕히 계세요. 아니요. 오늘 함께 같이 해요. 아니 오늘 기준님 같이 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야? 이걸 누가 이렇게 준비해놓으라고? 제가 했죠. 직접 농사지은 배추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김장.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 환경에 도움을 전하고자 시작한 사업인데요. 계절 김치와 밑반찬을 만들어 전하는 이 뜻깊은 행사에 나도 동참한다. 핵심 재료인 배추 양이 엄청나다. 분명 손이 많이 갔을 텐데. 이거 언제 다 했대요? 야, 이거 배추 언제 이렇게 절여놓으셨어요? 어제 낮에부터 절인 거예요, 이게. 여름 배추는 빨리 안 죽거든요. 그래서 어제 낮에부터 우리 회장님들 집에 다 모여가지고 어제 낮에부터 배추 직접 뜯어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회장님들 기운도 세. 김장을 다 준비했는데 신발을 준비 안 해요. 지금 백구라까지 다 줘버렸네. 아이고 그러면 어제 부르셨어야지. 이 힘든 날 우리 연약한 언니가 이거. 그 대신 어른들이 맛있게 드시면은 저희도 행복한 거잖아요. 아유 그 맛에 저희가 한다니까요. 천만다행이다 오늘 와가지고. 이제 가진 양념 버무릴 차례. 손맛은 어머니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아버님이 감칠맛 나게 비벼주시고 이 김장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오늘 담당 양념을 맡으셨네요. 네네. 아유 근데 오늘 이 위에 두루마리 휴지는 컨셉이세요? 아니면 땅 흘러가서 오늘 각오 좀 한번 들려주세요. 오늘 여기 또 우리 회장님들 네. 오셔도 또 제일 막내니까 더 앞장서서 맛있게 앞장서서 떼야죠.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막내분의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46년. 46입니다. 양념이 무너지면 앞에 있는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도 먹을 거니까 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배추 씻고 자르고 양념 만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는 아름다운 연주 같은 김장. 평창군에서도 재료비를 보태며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가 주셔서 말벗도 되시고 또 반찬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정말 많은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매달 지역별로 김장을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김장을 매달 하고 있는 대단한 이분들. 아니 근데 이거 매달 이렇게 하시면 몸살 안 나세요? 몸살까지는 안 나고 네. 우리 형제가 12남매예요. 네? 제가 둘째예요. 아이고야. 뭐 이런 거 뭐 있죠 뭐. 태생에 김장하려고 태어나셨네. 그랬나 봐요. 김장하려고 태어나신 어머님과 함께 겉절이 양념으로 골고루 버무린 맛있는 김치가 완성되는 순간. 자, 언니, 맛있습니다. 언니, 씹지도 않고서 말씀하셔. 근데 아까 전 제가 슬쩍 먹어봤거든요. 기똥차요, 맛이 그냥. 막 익힌 김치가 아니라 이제 막 양념이 딱 스며드는 그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야, 기똥차, 진짜. 요 때 필요한
따봉 건 뭐예요? 따봉. 기막힌 김치를 먹었을 때 필요한 건 따봉이고 맛있는 겉절이에 필요한 건 밤이지. 갓 버무린 겉절이와 정성 듬뿍 담긴 음식들 배달 준비 완료. 처음으로 배달 가는 곳은 김원동 어르신 댁. 오래전 수해 피해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반갑습니다. 어르신, 이거 제가 했어요. 그러게. 응.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서도 안 하는데 어르신, 이거 제가 했습니다. 응. 응. 자, 누가 했다고요, 어르신? 저 애기 엄마가. 애기 엄마가. 아, 애기. 아니 뭐 나중에 향후 애기 엄마 될 거니까 괜찮아요. 응, 어르신 여기. 잘 먹겠습니다. 응.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요? 나중에 애기 키워도 되겠어요? 아, 되겠네. 아유, 애기 키우면 잘 키울 수 있겠어요? 예, 잘 키우지. 아유, 맛있겠네. 정성으로 버무린 맛있는 김치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나눔. 내 부모 생각하듯 소외된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이 끝이 없는 나눔 릴레이를 만들어가나 봅니다. 여름에도 평창 김장김치로 사랑을 나누세요. 속초를 대표하는 국악단체가 있습니다. 갯마당인데요. 올해로 벌써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20대 혈기왕성한 예술가들은 이제 원숙한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열정 가득한 공연은 오늘도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속초는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국악단체 갯마당. 지역의 열악한 문화 환경을 딛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무대에 서며 시들지 않는 에너지를 뽐내고 있는데요. 청춘을 모두 바친 그들의 터전이자 앞으로도 함께할 무대. 갯마당의 멈추지 않을 도전을 함께 느껴보시죠. 아! 지금 제 뒤에 넓은 바다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는 속초해변인데요. 오늘 만나뵐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시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어디 계시지? 어디 계세요? 저기 바로 앞 회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펼쳐질 것 같죠? 아 저기요, 잠시만요. 아니 지금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2022 시군 우수 문화사업 육성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장애인 예술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아 저희들은 이 지역에서 30년 동안 자리매김해오고 있는 갯마당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열정으로 똘똘 뭉쳤던 국악 동아리. 30년 전 갯마당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소도시 속초에서 뜻이 맞는 청년들의 패기로 시작했던 초창기엔 다소 서툴기도 했죠. 하지만 무대 위에서 그들은 성장했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갯마당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갯마당은 1992년도에 진짜 이 풍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취미로 모여서 시작하게 된 단체로 시작했죠, 동아리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취미가 전문예술단체로 바뀌면서 그리고 중간에 사회적 기업도 겪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지금 전문예술단체로 발전한 단체입니다. 작게 동아리로 시작해 연습실도 생겨나고 전문 예술단체로 살아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때론 시린 겨울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인생의 풍파를 무대 위에서 오롯이 겪은 30년 세월이었죠. 30년 전이면요. 지금보다 이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아쉬웠을 때잖아요. 이 주변에서 취직 언제 하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가족분들 걱정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그동안? 아 일단은 집에서 뭐 속된 말로 미친 X라고 욕을 들어가면서 뭐 도대체가 그걸 하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러면서 돈도 안 되는 걸 왜 하냐 그러면서 욕을 많이 먹었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게 버틴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제일 힘든 거는
경제적인 게 제일 힘들었죠. 누구보다 지역의 문화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기에 대가 끊기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무대에 서면 30년이란 긴 세월의 터널을 지나며 한층 성숙해지고 더욱 농익은 연주로 온갖 세상 시름은 모두 잊어버리죠. 오늘 갯마당의 공연은 뭐 어떤 레퍼토리로 공연이 진행이 될까요? 네, 오늘 공연 같은 경우에는 타물놀이, 댄스, 기악곡, 노래곡으로 구성이 됩니다. 와, 되게 구성이 알차네요. 그런데 사실 야외에서 국악 공연이 참 많이 생소한데 우리 해변가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많이 준비하신 게 있으실까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 관객들이 지나가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다가 또 자연스럽게 또 갈 길 가시면서 지나치면서도 그냥 한순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여명 정말 잔자리요. 아름다운 속초 해변을 배경으로 펼쳐진 한여름의 야외 무대. 흥겨운 가락은 서서히 고조됩니다. 갯마당을 꾸준히 응원하는 주변 사람들과 그들의 공연을 사랑해주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앞으로의 30년을 더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중학교 때니까 지금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게 지금 39이거든요. 24년간 해왔는데 그중에 이제 30년째 벌써 됐다는 게 사실 실감도 안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굉장히 설레고요. 앞으로도 또 더 잘해나갈 그 각오로 또 임해야죠. 갯마당 30주년 축하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꾸준히 무대 위에 올라 최선을 다하자 30년이란 세월의 훈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원한 여름밤, 갯마당 공연은 바다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데요. 격려하는 사람들, 무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도 갯마당은 무대 위를 훨훨 납니다. 앞으로도 더 오랜 시간 우리 곁에 갯마당이 함께하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숙성 한우집을 운영하고 있는 오창재입니다. 먹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재료도 알고 조금 더 알다 보니까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재료 알고 알고 드시면 더 맛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드리고 드실 때 약간의 방법이나 이렇게 드시면 맛있다. 취향들이 다 다르지만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가는 집들 거의 상의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특이점이 조금씩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로 한번 드셔보시라 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집보다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근막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 근막이 좋고 나쁘고 따지기 전에 이게 갈매기살 부위가 내장하고 붙어 있는 부위라 그래서 이제 이 근막이 이런데 잡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제거해서 쓰는 게 훨씬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어왔고 근막을 제거해서 쓰면 드실 때 식감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잡냄새도 좀 덜 나는 편입니다.
그 대신 이제 업장 입장에서는 로스가 많이 나죠. 살도 많이 같이 떨어져 나가니까. 또 여기 이제 특징이 아무래도 사장님께 쓰시는 이 소금 소스들이죠. 요 지금 황태 소스는 황태 소금이라고 부르죠. 황태채 말린 걸 아마서 갈아서 믹서기 갈아서 만드실 겁니다. 쓰는 집들도 요즘 많이 있어요. 서울 쪽에 가면. 그래도 울산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하신다고 봐야죠. 이 집에서. 사장님 소스는 어떤 소스 쓰시죠? 이거는 이제 비장탄. 비장탄. 예. 소스도 뭐 종류가 있어요? 아 예. 비장탄이 나무가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화력도 좋고 오래 가요. 그리고 저는 구울 때 이 세로별로 굽는 걸 좋아합니다. 아, 세로? 예. 아, 왜요? 가로보다는 세로가 왠지 더 맛있어 보여요. 좀 겉만 좀 지금보다 좀 더 바짝 굽습니다. 우리 바이아르 반응이라고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된 게 완전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이제 들어주는 이유는 좀 붙지 말라고 들어주는데 그 다음에 다시 반대쪽 하셔서 이거보다 좀 더 나오게 구우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피앙도 불판을 쓰면 확실히 수창이 많이 배어요. 고기 닿는 면적이 숯하고 가장 가까워서 많아지니까 그냥 우리 쓰는 불판보다는 숯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선호하시죠, 아무래도. 다 굽힌 겁니까? 네, 지금 보시면 요건 조금 더 구워야 됩니다. 두꺼운 부위들은. 핑크빛이 아니 아직까지 핏물색이 많이 나오죠.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고기색 핑크빛이 나면 이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이거 좀 듬뿍 찍으셔도 되거든요. 역시 초벌해 주시니까 훨씬 육즙 가둬서 먹기는 편해요. 훨씬 부드러워지고 그 황태 소금의 감칠맛이 확실히 올라오네요. 예. 이제 그다음 와사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와사비는 그냥 먹으면 매운데 고기하고 만나면 확실히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단맛만 올라오고. 그래서 좀 더 기린 부위를 드실 때는 좀 더 많이 올려 드셔도 돼요. 여기는 생강을 절인 거라서 생강 특유의 향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도 그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또 레몬에 같이 절이셔서 그냥 먹기에 훨씬 편해요. 생강 매운맛이 많이 줄어들고. 이 집 양념은 뭐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그래 간장에 마늘 베이스인데 좀 옅게 하고 그러고 먹기 전에 바로 무쳐준다는 게 좋은 점이에요. 그래 간이 많이 안 배니까 고기 먹을 때도 훨씬 좋아요. 시럽처럼 달콤한 너는 아찔해 나를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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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버려. 어서 나에게로 와. 우리 구이처럼 담백한 너를 가진 너를 한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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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먹어 먹어 먹어요. 나와 함께 먹어요. 열채수 에브리바디 각수 나와 함께 식사를 합시다. 식사를 합시다 just like that. 양념은 밥으로만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간장의 감칠맛하고 마늘의 매운맛이 가장 풍미가 잘 올라오거든요.
오돌갈비 나왔습니다. 네, 오돌갈비 보통 포장마차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구이로 나온 거 처음 보는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포장마차 같은 빨간색으로 해서 네. 많이 나오잖아요, 오돌뼈 구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장 베이스로 해서 양념을 네. 하는데 오돌뼈를 이제 뼈가 없고 잘게 그냥 다져서 편하게 그냥 드시면 돼요. 식감이 그냥 오돌오돌한 거고요. 네. 양념 갈매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이라면 이건 좀 오돌오돌, 오돌오돌거리는 그런 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네, 맞아요. 식감으로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소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도오도한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칼집을 다 넣어놔서 식감 먹기도 좋고 그다음에 너무 크지 않아서 더 편합니다. 칼집 넣는 게 가장 많이 수공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드시기에는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다른 오돌뼈, 붙어있는 오돌뼈보다. 그래서 그냥 드시기도 좋고 술안주도 드시기 좋으니까 술이 많이 안 시켜도 되니까 1인분, 2인분 이렇게 조금씩 시켜 드셔도 돼요, 이거. 또 여기서 시그니처인 왕껍데기인데 손님들이 그냥 족발껍데기로 부르기라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여기 약간 살도 같이 붙어 있어서 훨씬 맛있어 보입니다. 그냥 껍데기보다. 예, 한번 구워볼게요. 약간 타듯이 굽는 게 훨씬 맛있어요. 껍데기 쪽. 아무래도 좀 안 구워지면 미끄덩거리죠, 입안에서. 예, 식감이 별로 안 좋아져요. 이 껍데기의 느끼함을 고추장이 좀 잡아주고 고소함을 콩가루가 더해줘서 확실히 맛은 좋은데 저는 그냥 먹는 게 맛있어요. 3일 동안 굶었어 나도 미친 짓인 거 알아. 집을 찾아올 만한 이유로는 일단 첫 번째는 갈매기살 장만과 촉을 해주는 이유입니다. 드시기도 편하고 그러고 먹을 때도 훨씬 짧은 시간에 육즙을 가둬두고 드실 수 있어서 다른 갈매기집살보다는 부드럽게 육즙 있게 드시긴 좋습니다. 그리고 양념이나 다른 메뉴 부분들은 취향이 있으니까 원하면 드셔도 되는데 그 생갈매기의 맛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스들 반찬도 중요하지만 저는 소스도 중요하고 보거든요. 그럴 때 황태소금이나 양념 와사비 그 다음에 구운 소금 이 세 종류만으로도 이 집은 한번 와볼 만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와, 현장에 계시는 외식업 사장님들이 직접 선정을 한 맛집이라고 하니까 그 맛이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더운 여름에 지쳐서 입맛도 없고 또 무기력해지기 쉬운 요즘인데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기운 내서 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